이번 시간에는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볼때그 컨텐츠나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파일이 이 서버 쪽 시스템에서도 똑같은 파일인 거죠. 예, 그렇죠. HTML 파일과 HTML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파일로 저장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디렉토리라는 것은 그럼 뭐 파일이라든가 특정 뭐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디렉토리라든가 이런 것들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렉토리라는 거는 이 파일을 또는 다른 디렉토리를 보관하는 일종의 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 시스템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디렉토리란 말보다는 폴더라는 말이 더 익숙하시겠죠? 예, 그두 가지는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저희 명령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은 최소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일을 관리하는 그 명령어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서버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라든가 아니면 리눅스 데스크탑에서 파일들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명령들을 이용해서 파일을 제어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첫 번째로 ls가 있네요. 저건 뭔가요? ls라는 거는 파일하고 디렉토리 목록을 열람하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출력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명령어인데요. 기본적인 실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그 터널 그 터미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ls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ls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그런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라고 하면 그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가 머무르고 있는 디렉토리에 속해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터미널 최초에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아마 홈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나올 그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엔요? ls의 그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제가 많이 쓰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처음에 ls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저렇게 단순하게 출력이 되지만 ls-a라고 하시게 되면은 모든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방금 ls라고만 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보면 데스크탑, examples 데스크탑은 있는데, 요거 기존에 있었던 거 외에 없던 것들이 생겨났네요. 이것들은 어떻게 나타난 거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은 그놈은 출력을 그러니까 ls로 그냥 ls로 했을 땐 출력이 안 되거든요. 히든 그래서 파일인가요? 숨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윈도우에서도 숨긴 파일인데 걔들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파일 이름 앞에다가 점을 붙이면 그 자체가 이 파일이 숨긴 파일이라는 것을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A라는 옵션 말고 마이너스 L이라는 옵션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걸 다르게 지금 보이네요. 전에는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수평으로? 나왔으면은 지금 수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좀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요. ls-al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든 파일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옵션 A와 L을 조합하면 리스트 형식으로 보이면서 숨긴 파일까지 다 보인다 라는 뜻이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 부분에 이런 용량 표시가 아마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거를 좀 익숙하게 보시려면은 H라는 옵션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H라는 옵션은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이 안 되면은 저 용량 표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군요. 그래서 보통 H 단독으로 안 쓰고요. LH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 4.0K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킬로바이트고, 만약에 H를 붙이지 않으면 모든 파일들이 다 바이트로 출력이 되는 바이트 거네요. 단위로 출력이 되죠. 만약에 그 파일이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쵸. 이렇게 커다란 용량이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서 우리가 뭐 익숙한 사람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특히나 이게 뭐 돈처럼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기 파악하기가 때문에 좀 겁나 힘들군요. 많이 힘들어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일이 크면 요 뒤에 K가 메가면 M으로 나올 테고, 뭐 기가면 G로 나올 G로 나올 테고, 거고요. 테라면 T로 T로 나오겠네요. 나오고요. 그럼 훨씬 더 파일의 용량을 파악하기 쉽겠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ls라는 명령하고
유사 명령인데 ll이라는 옵션 명령어도 있습니다. ll이라는 옵션을 입력하게 되면은 예. ll이라는 옵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예. 아, 옵션이 ll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ls 한 칸 뒤고 마이너스 al 한 것과 동일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워낙에 ls-al에 많이 쓰니까 ll 예. 치면은 똑같은 예. 명령이 실행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 ls-al로 했을 때 예. 여기 나오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 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중에서 어떤 게 디렉토리고 어떤 게 파일인가요? 먼저 어떻게 할 수 있죠? 요 ls-al 혹은 ll을 했을 때 예.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뭔가 하나 규칙이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색깔이 파란 거 그냥 흰색 것도 있지만 예. 앞에 보시면은 하나는 d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예. 하나는 마이너스를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는 파일이고요. 예. d로 시작하는 놈은 디렉토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그 rwx 뭐 rx 이런 것들은 예. 다음 시간에 설명한 acl에 설명을 할 건데요. 예. 권한이라는 것들 권한입니다. 저 권한. 권한이라고 하면 예. 저기 있는 저 각각의 파일들을 또는 디렉토리를 누가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권한을 지정해 놓은 또는 권한이 표시되는 곳이라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 하나인 것도 있고 둘인 것도 있는데 예.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뭐 파일이라던가 이런 디렉토리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 또는 다른 디렉토리라는 콘텐츠의 숫자가 예.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뭐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러실 건데 자기 아이디, 자기 아이디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는 유저를 나타내고요. 예.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파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고요. 예. 혹은 뭐 디렉토리의 소유권이 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고 예. 뒤에 있는 거는 예. 그룹, 앞 시간에 배웠던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룹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파일인지 아, 혹은 디렉토리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나타내고 예.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파일 용량 예. 그리고 파일이 생성된 날짜 예. 파일의 시간 예. 파일의 이름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ls라고 하는 명령에 다른 옵션들을 줘서 저 예. 파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다른 정보들도 열람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럼 뭐 나머지 옵션들까지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옵션은 이 manls를 하셔서 예. manls를 하셔서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예. 뭐 정렬하는 방법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수정된 내용, 수정된 시간 또는 뭐 삭제는 아니죠. 뭐 추가된 시간 이런 예.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예. 필요하신 거는 예, msman을 통해서 예.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디렉토리 이제 이동하는 걸 배울 텐데요. 예. 디렉토리 이동은 cd라는 명령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면 됩니다. cd요? 예. 이건 뭐의 약자인가요? cd는 change, 여기 나와 있는데 change directory 약자고요. change directory 약자 생각하고 cd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은 예. cd하고 한 칸 띄고 해당 디렉토리 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예.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공개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지금 예. 레이님이 잠깐 주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보통 서버 텀 그 시커먼 CLI로 접속하면 대부분 예. 한글 잘 안 써가지고요. 예. 예. CD하고 공개라고 입력을 하시고 예.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뭔가 바뀌네요. 예. 네. 프롬프트 쪽이. 예. 프롬프트 쪽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 앞에 있는 건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뒤에 머신 이름. 예. 그리고 다음에 점점하고 물결 표시 하나 있잖아요. 물결. 예, 물결. 그러니까 앞에 CD 공개하기 전에는 물결 표시만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물결 슬래시 공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은 물결은 자기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유저 생성할 때 홈 디렉토리 예. 언급을 했었고 예. 그때 우리가 물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나요? 뭐 했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저 물결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예. 이쪽의 예약된 기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어디에서건 저 물결이라고 하는 걸 입력하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 이동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예. 보시면 CD 슬래시 물결 슬래시 공개로 돼 있잖아요. 예. CD하고
물결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요. 예. 지금 보시면 스냅시 공개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ls로 한번 예. 리스트업을 해볼까요? 아까 있었던 그곳이네요. 예. 그럼 만약에 제가 루트에 있다가도 예. 자, 이 상태 지금 루트잖아요. 예. 자, 이 상태 있다가도 물결을 치면 예. 바로 자기 자신의 홈 디렉토리. 예. 다시 말해서 로그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현재 디렉토리로 설정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예. 한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cd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공개까지 이동을 했죠. 예. 공개로 가시면 가서 ls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뭐 이 안에 있는 아까 전에 잠깐 루트 갔을 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여기서 디렉토리 이동을 할 때 이거는 디렉토리 이동뿐만 아니라 뭐 삭제를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예. 경로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경로라고 하면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곳, 예. 내가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 예. 이것을 의미하는 게 경로군요. 예. 그래서 예.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상대 경로, 절대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예.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예.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상대 경로는 지금 제가 공개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잖아요. 예.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예. 나의 목적지를 정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ls-al을 하게 되면은 예.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아까 전에 그냥 ls에서 안 보였는데 디폴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점하고 점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여기도 점하고 점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홈 디렉토리에서 ls-al 할 때도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점과 점점이 있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점은 자기 자신을 의미를 해요.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점이군요. 예. 예. 그래서 cd점 하시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예. 예. 그런데 cd점점을 하게 되면은 예. 자기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공개 디렉토리 예. 공개 디렉토리 있다면 거기 한 단계 위는 공개 디렉토리가 없는 홈 디렉토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 틸드로 바뀌었죠. 물결로 바뀌었잖아요. 예. 저게 공개 바로 위, 그러니까 자기 홈 디렉토리 아래 있는 공개로 들어갔을 때 예. 공개 부모 예. 저기 상위는 예. 홈 디렉토리가 되는 홈 디렉토리가 되기 때문에 예. 홈으로 갔던 거고요. 그렇군요. 예.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cd 점점을 하시게 되면은 예. 홈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그 부모 디렉토리는 최상위 루트거든요. 예. 최상위 루트로 홈으로 가죠. 홈 디렉토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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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그래서 그 이 아까 전에 아마 홈 디렉토리가 아마 이고잉이라는 디렉토리로 돼 있을 텐데 예. 이고잉 디렉토리의 부모는 홈이기 때문에 홈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현재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네. 알려주는 명령 있잖아요. 그거를 예.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예. 그러시면은 PWD를 예. 여기 나와 있듯이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아시는 거는 PWD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기 있는 저 프롬프트, 즉 잠깐만요. 예. 여기에 있는 요 프롬프트는 사실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는 저 PWD라는 명령을 예.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예. 예. 한번 해볼까요? PWD라고 하면 자신의 현재 자기가 홈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예. 슬래시 홈에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 홈 디렉토리로 간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복습 차원에서 예. CD 하고서 물결을 예. 한 다음에 CD 물결하고 엔터를 치고 예. PWD를 한번 눌러볼까요? PWD 누르시면은 예. 홈의 이고잉이라는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D하고 문서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고 PWD를 하시면은 홈의 이고잉의 문서. 예. 그럼 여기서 다시 부모로 가고 싶다. 이고 홈의 이고잉으로 가고 예. 싶다 그러면 CD 점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 저 점점이 체인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문서에 있다가 이고잉으로 이동을 했군요. 예. 예. 그게 상대 경로를 통해 이동을 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의 차이는 이를테면 저희 집에서 예. 옆에 있는 건물을 의미할 때 또는 옆집을 의미할 때 옆집 예. 또는 옆집의 옆집 예. 또는 옆집의 옆집 옆집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하는 게 상대 경로죠. 상대 경로고 예. 절대 경로는 옆집이 만약에 뭐 신사동 예. 뭐 63-4번지면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집의 절대 경로가 되는 예. 거군요. 지금 사실은 PWD라고 했을 때 예. PWD 명령을 입력했을 때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홈에 슬래시 홈에 슬래시 이고잉에 슬래시 문서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게 사실은 상대 아 절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라는 예. 거죠. 저거는 시스템 어디서든지 예. 홈에 이고잉의 문서라고 하는 예. 그 위치를 기술해 주면 어디서든지 절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군요. 지금 실제로 해 보면은 제가 최상위로 갈게요.
최상위, 그러니까 CD 슬래시 하시면 최상위 디렉토리로 가거든요. 자, 슬래시만 단독으로 사용됐을 때 그것은 예. 이 최상위, 즉 그 누구도 더 이상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예. 가장 뿌리가 되는 디렉토리, 즉 예. 루트 디렉토리로 네.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슬래시 홈에 슬래시 이고잉에 슬래시 문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그 홈 디렉토리로 와서 pw 그러니까 문서라고 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pwd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저렇게 되는군요. 예. 자,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차이점 이해하셨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예.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이 시스템을 핸들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예. 만약에 상대 경로, 절대 경로가 좀 헷갈리시면은 예. 절대 경로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는 게 예. 절대 경로는 그 최상위 루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실수하실 가능성이 적거든요. 예. 근데 상대 디렉토리는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 먼저 그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이 먼저 나왔는데요. mkdir하고 테스트랑 그러니까 디렉토리 명을 입력을 하시면은 네.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mkdir이라는 거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이고 예. 그 뒤에다가 전달한 문자열 즉 테스트나 테스트1은 테스트1, 테스트2라는 디렉토리를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위치하고 예.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자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예. 뜻이죠. 예. 그럼 ls-al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하고 테스트1이라는 게 예. 자기 밑에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예. 지금은 그냥 경로가 뭐 한두 개니까 괜찮으신데 예. 만약에 경로가 뭐 하단에 되게 복잡하게 예. 뭐 열몇 단계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열몇 단계를 들어갔는데 자주 있는 일이죠. 예. 예. 근데 제가 무슨 9단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9단계에 있는 파일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단계였는지 제가 PWD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상대 경로로 이렇게 지웠을 때 잘못하면 자기 디렉토리 지우거나 아니면은 지우면 안 되는 디렉토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떤 파일 자체가 상대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핸들링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 그 파일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예.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이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가 바뀌어 버려서 예.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 경로를 쓰실 때 예. 좀 아직까지 좀 헷갈리신다 이러시면 절대 경로로 작업하시는 게 예. 입력하시는 건 좀 길을 수도 있지만 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그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이 CD 명령 또 그 디렉토리 생성 삭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보면서 경로들을 탐색해보고 예. 상대 경로는 무엇이고 절대 경로는 무엇인가를 뭐 저희 동영상을 계속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동영상 바깥에 있는 다른 아티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상대 경로, 절대 경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여기까지 수업은 일단은 이 단락을 짓고 예. 다른 명령은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을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